제머나이. 화성 제머나이는요, 성적 욕구가 변해요. 그래서, 봐. 그 바람을 피웠어.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웠는데, 양자리는요, 바람을 피우면은요, 가정도 없어. 그냥, 내팽개치고 나갈 수 있어. 왜? 내가 좋으면 가니까. 황소자리는, 그, 원래, 황소자리 자체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 옆에 있어도요, 못 느껴요. 그래서 황소자리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나서 그때서야 후회를 해. 황소자리 늦게 느끼니까. 그런데 쌍둥이 자리는요, 내 마음이 자꾸 변해. 오늘 좋았다, 내일 좋았다, 오늘 좋았다, 내일 좋았다. 그래서 이 별자리도 바람피기 쉽지 않은 별자리예요. 그래서 성적인 취향이 바뀌어요. 이 별자리는. 마스 제머나이 주로 말로 유연하고 영리하게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여 자신을 주장합니다. 욕망의 대상이 자꾸 바뀌며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확실히 모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게 마스의 특징이에요. 그럼 뭐냐? 마스 제머나이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물건 하나를 샀어. 물건 하나를 샀는데 사가지고, 이제, 그, 안 가져오고, 계약만 했어. 계약만 했는데,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얘기했더니, 야, 그거 안 돼! 그러면은 바로 취소해버려요. 그게 마스 제머나이의 성향이에요. 그런데 마스 양자리는 뭐 그렇게 말하든 말든, 그냥 내가 좋으면 좋아. 황소자리? 황소자리 웬만해서 결정 안 하거든요. 근데 황소자리 자체는 좋은 거를 해요. 그런데 제머나이는 좋고 나쁘고 그게 없어. 그냥 바뀌어요. 내 욕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머나이의 성향 자체가 욕망 성취가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걸가 바뀌는데 오늘 마음과 내일 마음이 바뀌어 버려 가지고 욕망 성취가 쉽지 않다. 그 양자리는 자기가 원하는 거 그냥 하잖아요. 황소자리는 늦게 발동해서 그렇지 끈기 있게 하거든요. 제머나이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봤더니 괜히 이거 취소했어. 이렇게 또 바뀌어요. 그게 제모나의 성향이야. 그래서 내 욕망을 잘 봐야 돼요. 수시로 바뀔 수 있다. 주변에 의해서. 이 말하는 기능이잖아. 제모나이가 말하는 성향이잖아. 그래서 말을 함으로써 바뀌어. 그럼 뭐라고 말하게? 제모나이한테 절대 누구한테 말하지 마세요. 왜? 해놓고 말했는데 옆에서, 예를 들어서 옆에서, 어머, 너무 잘 샀다, 잘 샀다. 이러면 괜찮지. 그런데 딱 했다가, 어머, 너왜 그런 거 샀어? 요즘에 그거 별로 안 좋아. 이렇게 말해. 어, 그래? 그럼 바로 바뀌어버려요. 환불해요. 환불을 하든 뭐를 하든 바로 바뀌어. 그러든가, 아니면 가지고 왔어도 마음에 안 들겠지. 가져다 놓고, 아유, 됐어. 이렇게 할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마스 제머나이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꾸준함이 떨어지며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마스 제머나이가요, 바람피기 쉽지 않은 별자리예요. 이 마스 제머나이가 끝까지 못 간대. 바람 피워도. 성욕은 지성을 자극하는 대화나 이미지 또는 호기심을 자아내는 새로운 아이디어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지성.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사람, 말을 참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 욕구가 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제머나이는요, 지성이 동반을 해요. 그런 자극에 자신을 완전히 열어놓는 편이며 오래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마주친 상황을 순간적으로 인식하고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머나이는요, 종합선물센터 좋아하고요. 그리고 호기심이 많잖아. 뭔가 알고 싶어 하는 게 강해요. 그리고 마스 제머나이들이 되게 똑똑해요. 그런데 똑똑한데 기회를 잡는 힘이 약해요. 똑똑하긴 한데. 네, 욕망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리고 화를 낼때 은근히 기분 나쁘게 낸대요. 말로써 깐족깐족깐족거리면서 그
그게 이 제머나이 성향이에요. 선생님도 그러세요? 아니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어머, 제머나이 말 잘하는데 원래. 근데 몰라요. 선생님이 수성이 뭐예요? 수성이 저 수성 어디가 양자리요. 수성 양자리? 왜 말씀을 못 억압돼. 하실까? 억압된 것 같아. 네. 많이 억압된 것 같아요. 행동력이 엄청 빠른데, 선생님. 아니, 발발발 떨다가 끝나요. 아우, 그 문제야. 발발발 근데 떨다가. 다행인 게, 선생님, 그게 오히려 나올 수도 있어요. 예, 태양이 황소잖아요. 태양 황소이면서 수성이 양자리인 사람들이 이 황소가 그 명령권을 내렸어. 그런데 내리기도 전에 수성이 작동을 해가지고 손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행동이 빨라가지고. 그건 뭐 지름신이 왔을 때. 지름신이 지름신이 오긴 왔을 때, 오네요. 그올 때는 빨라요. 네. 근데 그 외에는 늦어요. 아, 그때 행동 조심하셔야 돼요. 그럴 때 행동하잖아요. 꼭 손해를 보세요. 수성 양자리가 문제야. 수성 양자리가.